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축복의 열매는 세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세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고 구원의 기업이 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책입니다. 성경의 사실상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사명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받는 그런 동적인 로드맵이 있는 다이나믹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에 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신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이 바로 보내심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세우게 하십니다. 세우는 것은 외적인 건축물, 외적인 구조물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언제나 동심원적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하나하나 세워가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구나.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 세우시고 또 해나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에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니까 황폐하고 잡초가 우거져 있고 손이 안 탔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내려가서 누가 보지를 않은 거예요. 이사 갔는데 지하실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국의 집들을 보면 그 온돌이었을 적에 거기에다가 이제 온돌에다가 이런 장판 같은 거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걸 한 번도 이렇게 들춰보지 않고 그냥 사는 집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집을 수리하려고 그걸 이렇게 한번 걷어내면 거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때가 있고 뭐 이것저것이 쌓여있고 지저분한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다 뜯어내고 다시 새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거들떠보지 않고 들춰보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 집 그 로버트 멍어의 책을 보면 우리 속사람 우리 인생의 집에는 우리 집처럼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도 있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고 싶지 않은 이렇게 방치된 방들이 어두운 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익숙하지 않은 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일까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표면적인 짓만을 강요하고 예뻐져라 예뻐져라 얏 착해져라 착해져라 얏 그런다고 애들이 예뻐지고 착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내면의 어두움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불안함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예정된 거였죠.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가능성을 우리가
안고 있었죠.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그러나 열었습니다. 열었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다시 한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의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어둠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요. 네. 여러분 안에 얼마나 헝클어지고 웃기고 못난 자아가 있는 줄을 여러분이 몰랐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업으로 살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고 말이에요. 연주가로 양성됐는데 연주가 안 되고 우리들의 삶에 막힌 담이 생기고 미로 같은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의 선언을 하는 거죠. 절망과 낙심의 선언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예,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실 거죠. 네.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찬양이 드디어 그 선한 능력으로가 약간 내려간 것 같아요. 예, 선한 능력으로가 모든 데 1위를 달리다가 약간 내려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차지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 거의 모든 데서 이 찬양이 많이 울려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루기 시작하신 일 그건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 속에다가 정욕이든 아니면은 어떤 욕구든지 잘 숨기고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살았어요. 예, 그게 가끔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폭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은폐하고 감추는 법을 배우고 살았어요. 교양 있게. 예.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지만 뭐가 달라졌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사시는 분도 계세요. 세상에 나가니까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는 이것을 정신분열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 받는 그 은혜의 창이 생겼는데 이걸 언제 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때나 아니면 내가 정말 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탄식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그것을 활성화시키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놀라운 보배를 안에다 담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참보다 훨씬 더 비참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놀라운 보배와 영광을 알고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이런 믿음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값주고 우리 안에 심어주셨는데 그걸 내가 입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그리스도는 옷 입는 거예요. 옷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주님이 주셨어요. 옷 입는 것입니다. 등불을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만들어서 누가 달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등불을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켜서 켜는 거예요. 내게는 그 공로밖에 없어요. 달라지기는 뭐 내가 달라져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뭐 때문에 달라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죄와 욕망의 세월을 강요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불을 우리 안에 켜주셨어요. 그 보배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아침에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고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고백하고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열 속에 사는 거예요. 이중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중인격이 돼 예수님만 감추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의 이중성을 옹호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저를 천사로 보지도 않고 저도 여러분을 천사로 보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섬기고 안내위원을 쓰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서 저 사람이 뼛속 깊이 천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둘 데 없는 위선자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분열일 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듯이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디자이어가 있고 서로 다른 소욕이 있어서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예, 천국에 설 적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도마뱀은 점점 작아져서 사라져버릴 거라고요. 예, 죄의 뿌리는 다 뽑혀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세상에서 힘쓰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영이 우리를 다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날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분열 환자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힘든 일을 주님이 행해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길을 여셨고 주님은 죄에 대한 백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의 내비게이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한 번씩 작동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요즘 내가 믿음에서 열심히 한다고요? 뭐 교티도 하지, 새벽기도도 하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정명훈 씨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연주할 때 이제 뭐 친척이 된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이제 마에스트로 쉬는 방으로 같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시큰둥하셨는데 어쨌든요 그래도 가까이에서 그분 얼굴을 한번 보고 나왔죠. 지휘를 정말 잘하시죠. 네. 풀 오케스트라를 정말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코치하는 것 같은 네. 표정과 머리카락, 손가락, 손톱, 관절, 마디까지 다 사용해서 네. 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다 제어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4시간 음악만 생각한대요. 24시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지겨워서 자기가 하는 시간 외에는 잊어버리고 딴 거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빠져서 24시간 거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고 그래서 마에스트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져 사는 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집사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간증도 하지 또 토요일 날 아이 데리고 와서 어화나도 하지 또 제자반도 신청했지 그리고 보니까 주일날 헌금위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만나요? 그랬더니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니에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한 마음께 나오면 달릴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당으로 살면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등불을 켜는 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 변함없음 주님 앞에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돌아올 길이 있는 거예요. 이번 특새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환난 날 때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로 그 하늘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예. 모든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도 기준음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거기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있는 거죠. 이 가정이란 항상 가족이 나갔다가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집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기업을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인정해드리세요. 고백해드리세요. 그리고 믿음 없다고 깎지 마세요. 깎으려면요, 세상에 있는 모습을 깎으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약해 그렇게 깎으시고 믿음은 깎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하다 아니죠.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깎지 마세요. 그 제가 교회 비판,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요,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주체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깎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차라리 돌을 맞는 자리에 서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주님과 함께 돌을 맞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돌을 맞으세요. 돌 던지는 쪽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을 깎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큰 보배를, 그 큰 구원을 받고도 이를 등한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변됨을 피하지 못, 공변된 보험을 피하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서 침륜하는 자리에 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뭐 못해신앙,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뭔 자랑이야. 그죠? 근데 사실은 나무랄 데도 없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예배당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인사하고 왔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는 받고 집사는 됐는데 이중성의 끝판왕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죠. 뭐, 아, 나도 안 변하지만 박 집사도 보니까 참 안 변하는 것 같지?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같은 당일세? 네. 뭐 그런 거지 뭐.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 한마음교회 보니까 초기에 뭐 성가대 모임 하면서 회식하면서 뭐 이렇게 술판을 버렸대죠. 그 대장님이 총무님한테 가서 뭐 술 떨어져서 사와 그래서 사오고 뭐 문 두드리고 사오고 직접 있었던 얘기예요. 뭐 아, 목사님은 그거 모르고 계세요 하면서 누가 제보해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꼭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게 세상에선 그 기본이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술 마시니까 훨씬 더 마음도 편하다. 그죠? 네, 뭐. 우리끼리 다 터놓고 하니까. 네, 그건 허탕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정말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네, 우리가 깨놓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다면, 네, 깨놓는다는 게 거룩한 것에는 드러낼 게 없다면 비참한 거죠. 네, 요즘은 우리가 정말 그런 거에 비한다면 격세지감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맡겨주고 야, 이 열쇠 열어주고
예, 사람들이 필요하면 네가 주고 네가 책임을 갖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번호 돌 다이얼 돌리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야. 네가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거야. 그래서 너는 대표성을 가져. 네 이름을 그래서 반석이라고 할 거야. 그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이 고백을 잊지 말고 지켜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무거워진 거죠. 이제는 나이롱신자처럼 처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교회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도 책임을 진다 그랬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저 사람은 나를 알지 모르지만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죠. 우리가 간증을 들었고 찬양을 들었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고 함께 헌금 연도했고 안내 연도했고 어안화 교사도 하고 교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상황이 그래가지고 믿음이 낙심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의 보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지체지요. 그게 지체.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딘가가 무너지면 다른 쪽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예? 손목이 아프면 팔꿈치가 대신하고 팔꿈치가 아프면 어깨가 대신하고요. 어깨가 아프면 허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형외과적으로 순서가 맞았어요? 나도 몰라, 뭐. 어쨌든 비슷해. 네? 한 지체가 아프면 옆에 지체가 대신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우심을 입에는 석가래가 있고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성전에 기둥이 많아지면 불편하니까 기둥을 줄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주춧돌이 있는 거예요. 트라게반트가 핵심적인 그 세우는 벽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집, 언약의 집이 되면서 동시에 주님의 기둥이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언약을 맺고 그때마다 기둥을 세웠습니다. 약속의 표로 기둥을 세웠어요. 주님의 집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단을 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 단위, 민족 단위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우리 한민족을 불러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업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됩니다. 여러분, 일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집안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훗날에 네 자손이 묻거든
그때 가르쳐주라.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 딸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렇게 알려주고 주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왔는지, 우리의 인생 유전을, 우리의 집안을 어떻게, 이 아비와 어미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알라. 그렇게 믿음의 족보를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의 사랑,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회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10년 단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나 보니까 그래요. 10년,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지만 그 10년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흘러가고 확산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은 정신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공항이, 취향 노선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공항은 정신없어지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교통의 중심지와 허브로 자리 잡을 겁니다. 우리는 플랫폼입니다. 뭐든지 퍼가세요. 뭐든지 갖다 놓고 뭐든지 퍼가세요. 정신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사역이 좀 많아지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기뻐하십시오. 메뚜기도 한 철입니다. 하나님께서 1인 5역을 주셨으면 5번 감사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5번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감당하기 어려우면 하나씩은 내려놓아야 되죠. 거기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사와 노역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노예들밖에 없습니다. 혹사와 노역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당합니다. 기쁘게 감당해요. 감당치 못할 그럴 일들이 있을 때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안 하면 되잖아.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나를 먼저 사랑했네. 그 기쁨으로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는 일에 원망할 게 뭐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뒤돌아볼 게 뭐람.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시는 이가 계시니, 내 안에 찾아오시는 이가 계시니, 내가 그와 함께 이루어감이 마땅하는 거죠. 이걸 좀 잡아줄래? 내가 이것을 해줄게. 네가 커피를 만들래? 나는 빵을 만들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성전세, 물고기에서 입에서 은전 한 입을 가져오려무나 절반을 나눠서 너하고 내가 같이 내자.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드니 계산해보자. 우리가 함께 망대를 세우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슴이 가장 뛰었던 말씀입니다. 나하고 망대를 세우며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자. 그게 꼭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 저에게 가슴이 뛰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세우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건축자 된 여러분, 근로자 된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